근데 너무 웃긴 게, 나 지금이랑 내 한 몇 시간, 다 여섯 시간 후에 내 얼굴이 너무 궁금하다. 나 지금 왜 이렇게 신나지? 그래도 시간 후에. 이게 자궁을 한 3, 4일 전에 축구선수가 발로 한 번 세게 찬 거야, 한 세 번을. 그래서 엄마가 밀어야 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안 좋으면 이제 바로 병원 가야 되니까. 여러분 안녕. 여러분 제가 지금 진통이 오고 있어요. 진통이 오고 있는데 지금이 2022년 2월 22일 아침 8시부터 진통이 시작됐어. 안 돼, 가도 돼. 빨리. 너 뒤에서 딱 제대로 하고. 감도 이쁘게 했어? 응, 이쁘잖아.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태야. 한번 보자. 근데 거의 8시부터 시작을 했고, 그게 간격이 10분에서 13분 정도의 그 간격이었고, 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6분에서 7분대로 떨어졌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켜보는 중이긴 한데, 6분에서 7분대면은 이제 선생님이 오셔야 돼. 여러분 근데 저 되게 밝죠? 근데 사실 이게 어떤 진통인지 모르겠어. 이거 진통은 맞거든? 진짜 아파. 5분에서 6분 있다가 1분이 미친 듯이 아파. 지금 또 살짝 올려버려. 아, 또 아파? 주기가 점점 짧아지네? 어제가 21일이잖아. 그러니까 뭐 아무 느낌도 없어갖고는 내가 봤을 때 또 22일날 못 나올 것 같은데 이랬는데. 그래서 포기했지 내가 세상에. 나 우리도 포기하고 있었어. 그냥 차라리 이번 주 안에 낫겠지 그냥 이 생각만 가졌는데 오늘 딱 진통이 와버리네. 우리 뮤 어디 있어? 뮤. 뮤가 너 알지? 선배인 거 알지? 뮤가. 뮤가 호흡법을 잘하더라고 생각할 때. 진짜? 힘도 잘 주더만 얘가 스스로. 안녕하세요. 여긴 제 분만실이에요. 버찌 안 보이는. 버찌. 아, 진짜 딱 분만실이다. 담이 봐봐. 지켜주는 거야. 근데 애들이 이제 슬슬 있잖아. 먼저 안 와봐. 반이가 아픈 거 아니 테라가 아픈 걸 안 와. 반이 엄청 떨더라. 너. 근데 너무 웃긴 게, 나 지금이랑 내 한 몇 시간, 다 여섯 시간 후에 내 얼굴이 너무 궁금하다. 나 지금 왜 이렇게 신나지? 그래도 시간 후에. 여러분 힘을 주세요. 지금 진통이 왔대요, 테라 또. 이번에 찐진통이에요. 테라 너 오늘 괜찮다. 너 그렇게 단독사진 찍어도 될 것 같아, 오늘. 네 답이 지금 자세랑 같이 너무 잘 어울린다. 네 여러분 그 테라 옆에 잡을 거 많아요. 옆에 다비도 있고 바니도 있고 제 머리는 아마도 안 잡을 것 같아요. 길드님이 만캐쉬를 후원하였습니다. 오메 아파 죽어도 웃는 강하다 못해 독하다 느껴집니다. 근데 제 주변에 저 진짜 성격 잘하는 애들은 나보고 독하다 그래. 근데 낳기 직전에 진짜 죽는데 이한테 나한테 고프로 달아놓고 지금 고프로도 달아놓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있어야 돼. 왜냐면 애기 태어나는 모습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확 태어났을 때 나 너무 궁금해.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너무 신비롭더라고 애 태어나는 모습은. 여러분들은 이제 귀자의 이모랑 삼촌이 되는 거잖아. 태어나자마자 귀자 이모 삼촌 100명대기 중. 야 이 티몬 너 오늘 아침에 나 많이 못 갔잖아. 일로 와봐. 티몬아 티몬이 지금 엄마 이제 지금 제가 순산하는데 이제 관심도 없네 얘는 지금. 이 팀원 여기 내 분만실에 들어올 생각도 안 해. 팀원이는 지금 별 관심이 없어요 얘는. 얘는 근데 너 테라야 너 있잖아 진통하잖아 그때 힘주고 이럴 때 응 이러면 이 팀은 그때 놀랄 것 같아. 소리 근데 나 소리 웬만해 안 질러. 근데 소리 질러서 좋을 게 없대. 응. 소리 질른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소리를 안 질르고 힘을 줘야 된대. 아우 할 수 있어. 이제 귀자가 이제 팀원이한테 팀원이 언니 이렇게 불러야 돼. 귀자가? 그 버찌한테는 버찌 오빠 이렇게 불러. 할아버지라고 불러. 우리 버찌는 할아버지로 가자. 어릴 때부터 예절 교육 제대로 키우겠다. 팀원이 밥 먹기 전까지 밥도 못 먹고. 야 동물들한테 언니 이러고 다 쫓아다닐 수도 있어. 아유 전 좀 누워 있을게요. 올라와봐. 내 분만실에 눌러. 자. 이 팀은 또 깨워줘. 야 가. 맞고 있어. 가. 맞아 너 끄떡 없어. 가라고. 아, 내 물이야. 아 새끼 이거 내 물. 아 씨. 누나. 누나 아빠랑 있지. 배고플 수 있어요 강태님 신라면 대기하세요. 배고플 수 있... 아 진짜요? 신라면 대기하래. 배고플 수 있대. 우리 컵라면은 하나 조질까 그럼? 아, 이 팀은 저거 지금 난리 치는 거 봐 지금. 야, 이 팀은 뭐야?
어떻게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이 팀은 하는 거야? 아, 이 팀은 내 빨대 자꾸 건드려. 이게 자궁을 한 3-4일 전에 축구 선수가 발로 한번 세게 찬 거야, 한 세 번을. 그래서 피멍든 기분, 그 정도 기분이 나, 살짝. 진짜? 아, 이번엔 배 아프다. 미안해, 내가 야, 카메라 잠깐만 가지고 와봐. 아, 아니다, 아니다. 아. 미안해. 아, 나도 잘못 잡았어.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같아. 1분 지났어, 이제. 아, 이거 테라의 브이로그 아니야? 그 출산 브이로그? 맛있겠다. 잘 끓였네, 이한테. 잘 보고 여기 남자들 총각들은 미래의 마누라가 진통왔을 때 똑같이 해봐. 아. 야 품바 나 진통 올 때마다 운다? 진짜? 응. 야 발꼬락이 말린다. 다시 들어 누워. 야 이 티몬이 빨대충이네. 빨대충. 너 빨대를 먹을 줄 알아? 저기. 티몬아, 티몬이 밥 먹자. 일어나 밥이다. 밥이 할라고. 네. 안녕하세요. 나쁘다 하시는데 그러잖아요. 그게 좋진 않아요. 아, 허리 완전 여기 아래가. 그렇죠. 촬영을 해서. 많이 푹신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푹신해야 되지 않아요. 티문아, 티문아, 너 엄마 아픈데 잠이 와? 응? 야, 역시 뿌꺼 진짜 눈치 없다 진짜. 잠이 오냐 지금 니는? 어? 잠이 와? 엄마 아픈데? 뿌꺼. 지금이 한 4시 반쯤 됐거든요. 근데 예상 출산 시간은 저녁 11시나 12시래요. 아직 한 7시간쯤 남았어요. 진통이 세지면 악 소리가 난대요. 그때 바니 놀랄 것 같은데. 바니가 근데 출산 선배잖아. 어, 테라 괜찮아? 버츠 걱정되나 보다. 아무도 힘 주세요. 아무도. 여러분 저는 지금 방에 들어왔어요. 지금 테라가 지금 밑에 이제 자궁이 좀 7cm 정도 열렸는데. 아기가 지금 위에 있어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안 좋으면 이제 바로 병원 가야 되니까. 중간중간 못 찍어서 말씀드리면 테라가 지금 테이블 위에서 마사지하고 반 물고나무 속이로 또 마사지하고 가슴 마사지하고 또 계속 아파해서 이제 샤워하고. 근데 샤워하니까 또 괜찮아졌어요 지금. 많이 아파해가지고 진통이 지금 중반쯤 온 것 같아요. 초기 진통 끝나고 중반 진통? 그럼 한 9시부터 이제 거의 이제 후반 진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몰라서 티몬이 놀랐고. 티몬이 진짜 괜찮아요 지금. 소산 선생님도 안 물고
잘 지내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좀 너한테 같아가지고 지금 반이랑 버찌 강아지들 있잖아. 다비 이제 애들이 이제 테라 이제 아파하면 계속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옆에서 찍으면 좀 많이 신경 쓸까봐 안 찍고 있는데 아, 고양이들 다 눈치챘는데 얘만 지금 눈치 못 챘어. 생각보다 진짜 다행인 게 고양이들이랑 이제 강아지를 막 풀어놓고 막 해집고 다니면 조금 이제 정신 사납고 싸우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들 잘 지내고 있어. 다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인 것 같고 밥도 잘 먹고 엄마도 잘 가요. 스팀을 지금 괜찮아서 풀었는데 걱정되는 거 보다. 반이가 진짜 걱정되는 거 보다. 아, 또 왔어. 또 진통 왔대요 지금. 엄마가 밀어야 돼. 아이고. 밀어 밀고 있어. 와, 여기 보리 얼굴이.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올라간다. 태줄을 자르고. 태줄 자르니 자르고 뒤고 나가 그러네. 이거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 너무 협소해가지고 못했네. 아 정말요? 어떻게 괜찮아? 어 그래도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깔아줄까요? 네. 아이고 딸내미네. 아이고 딸내미네. 그래서 썩나보다 자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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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쇼. 오. 아, 잘했다. 22일 날 태어났어. 신기해. 아가야 체중 좀 재보자. 천원은 천원. 몇일까요? 3.46. 아이고 아이고 3.46이야. 오 많이 컸네. 얼마일까? 3.46. 50. 50이야. 와 진짜 여러분 저 죽다 살아났어요. 한번 해도 돼? 어? 지금? 안 돼. 충치 얼마. 응. 아이고 예뻤다. 일로 와. 너무 오래 기다렸다. 티. 미안해 티만아. 다 갔어. 티만아. 너 아직 못 들어. 들어오면 안 돼. 이 티만 일로 와봐. 응. 어, 티만이 보지도 못했어. 지금 몇 시간째. 뿌까야. 왜 뿌까야? 뿌까도 못 봤어. 뿌까는 창문을 못 넘었어. 어때 지금 몸 상태? 아 근데 괜찮은데 진짜 밑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랑. 근데 진짜. 아 너 진짜 너 봤잖아. 뭐 봤지.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저 병원 그 못해요. 근데 너무 억울한 거야. 진통 겪었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나오는데 무조건 여기서 나을 거란 생각은 있었거든. 근데 아니 가늠이 안 되는 건 애가 나올 생각을 안 해서.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선생님이 병원 보내려고 그랬어요. 말 안 들어서. 아니 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저는 무조건 제왕절개 쪽이래. 못 들었어? 맞아. 너는 그 뭐야? 나는 무통 맞고 자연분만을 하든가 무조건 제왕절개 쪽으로 해야 되는 그 아기가 위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랬대. 그러니까 병원 가서 응급제왕이지. 그지. 근데 제왕절개 왜 하는지 알겠어. 아 그지. 제왕절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자연주 지금 한 시간 됐잖아 아기 낳은 지. 근데 자연주의 출산 비추역. 근데 나 진짜 너가 눈 풀리고 그런 모습 보고 되게 안쓰러웠어 진짜. 나 달달달 이렇게 달달달달 이렇게 떨고. 나 너 되게 조용해서 신기해. 왜 이렇게 얌전하니? 말 잘 들을 것 같아. 우리 집 막내 엄마. 테라 아까 신라면 먹었잖아요 방송할 때. 그것도 혼났어요. 오늘 출산하는 엄마가 지금 라면 먹고 지금 뭐 하냐고. 그 힘을 쓰겠냐고 밥을 먹었어요. 혼났어. 물도 안 먹는다고 출산하는. 선생님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 선생님이 산모한테 화낸 거 처음이래.
근데 위험했대. 근데 여러분 우선 지금 저 너무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네? 유바. 유바 나중에 바로, 또 찍자. 유바. 너 뭐였어요? 며칠 할 거라 했지, 대라야? 그거는 몰라, 방태야. 안 돼, 그런 거 뭐지? 왜, 그런 거 왜 물어보는 거야? 아니, 내가 저기 이제 분열로 좀 타고 싶어갖고 저 브레자 빨리 사용하고 싶어. 근데 예, 아, 그럴 수 있지, 미안해. 예민? 아니, 안 말 때. 인연이 진짜 얘기를 하고 싶다. 인연이 정말 쫓겨나고 내가 언제 예민하다 얘기하고 싶어. 아니, 근데 초유만 먹이고 그러니까 병원 가봐야 돼, 방태야. 애기 낳고 병원 가서 그 상담 좀 받게요. 왜냐면 나도 처음이니까 잘 몰라. 그렇지. 내가 생각이 좀 짧았어. 근데 예민? 아니 얘기를 하고 싶다 했지. 언제 예민이라고 그랬어 내가.